오늘 시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좋은 종목을 좀 솎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하락하는 종목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종목들 가운데 시장을 이어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을 한번 옥석 가리기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그 KTNG 말씀드리겠습니다. KTNG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어떤 모멘텀 더 있을까요? 그래서 KTNG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방어주 중에 하나인 그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우선 그 본업단, 그 담배 쪽의 사업부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상승하면서 매출 성장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살펴보자면 국내에 그 NGTC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해외 쪽의 일반 관련 그 매출이 작년 기준 30% 이상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해외 쪽, 특히 중동시장 쪽의 그 수출 판매량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도 안정적인 이익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있는데 미국 시장의 진출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예전에 식료품들의 어떤 밸류에이션 재평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수출주로서의 밸류에이션도 가능한 볼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밸류업 정책과 같이 동반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강하게 하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지주 친화 정책에 따른 배당 성향의 상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TNG 뭐 실적도 잘 나왔고 주주 환원 정책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으면서 지난달 8월 한 달 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방어주로서 최근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대안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출주로서의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 수출 매출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신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3만 원, 손절가는 9만 3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NG로 오늘 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잘 한번 방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